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오늘 조정을 했죠.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또 오늘 보면 아직 추세 전환은 완전히 하진 못했죠. 뭐 추세 전환을 아직은 뭐 하지를 못해서 지금 주가가 좀더 올, 지수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은, 외인들,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은 막판에 외인들이 아침에는 천억 이상 팔다가, 매수로 들어오는 게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역대부터 2시부터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코스피는 아침부터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코스닥은 막판에 또 1시부터는 매수에 가담했네요. 예, 아침에 팔다가 거의, 기관은 지금 코스피는 계속 팔았고요. 이 투자 종합을 보니까, 여기도 코스닥, 기관, 외국인 코스닥을 매수, 기관 막판에 매수를 가담했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장세가 연초에 좋아질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매수가 더 들어오는지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 가담하게 되면 연초에 중소형 주장은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조정하면서 코스닥은 뭐 개인이 매수 강하게 하고 기관 외국인이 막판에 또 2시 넘어서 이렇게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양봉을 해서 이제 993이니까 1000포인트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61선을 통과 나가는 추세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61을 돌파하면 연초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기까지만 전고점을 한번 도망가주면 그죠? 연초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고점들을 돌파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00포인트 넘어가서 역시 1050포인트를 넘어가면 연초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는 역행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탈원전 정책이 결국 우리의 지금 전기세도 상승을 해, 저기 인상을 해야 되고, 탈원전 정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이 정책적을 위반한 사람들은 지금 큰지까지 가서 어려운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은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폐해가 상당히 전기세를 올려야 되고요. 인상. 또 하나가 이제 유가 연동제로 가기 때문에 LNG 가스가 우리가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하는데요. 이게 있을 때 상당히 LNG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원가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반해서 지금 유가와 SK LNG 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부로 유가가 얼마인가요? 오늘부로 유가가 지금 82.28달러. 텍사스 중진유가 82.28달러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탈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자,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이제 프랑스가 에너지 정책으로다가 발표한 게 뭐죠? 원자력 육성 계획. 원자력 육성 계획. 이걸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라늄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뭐 지금 뭐 어떤가 구리 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폭등을 했다고 그러면 돼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우라늄 값 인상,
그다음에 구리값 폭등 한번 차트를 볼까요? 구리값이 과거의 최고점을 벌써 훨씬 더 넘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넘었습니다. 얘만 그러진 않죠. 그죠?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미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금리가 0.5, 0.05포인트가 올라왔죠. 0.05포인트 맞나요? 예, 금리가 0.5포인트, 0.5포인트가 올랐죠. 자,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달러,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지금 그 석유, 석탄 가격이 수급불 기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83달러까지 미국 텍사스 선물 가격은 83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그럼 우리나라 전력, 부동산 지금 중국의 전력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석탄 수입을 40% 줄이다가 호주에 이게 일대일로 사업에 접으면서 호주하고 갈등이 생기고 예. 일대일 사업을 하고 했더니 호주에서 승낙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일대사업이 좌절되면서 갈등이 생겨 석탄 수입을 40% 전기 날씨는 추워지고 전력이 이제 부족 현상이 나니까 미국에다가 LNG 가스를 셰일 가스를 납품해 달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중 타결이 될지 모르니 연간 400만 톤씩 예 보급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상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원전이 프랑스가 원전 산업을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라늄 가격도 폭등하고 더군다나 일단 원전 한번 건설을 하게 되면 전력을 생산하는데 거의 원가가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있는 거고요. 지금 석유와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우리 LNG 가스 발전이 지금 5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석탄이 45%.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체코의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핵심은 프랑스와 한국 양국 간의 어떤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원전 수혜주들이 프랑스가 또 공식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원전 수혜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중공업 대형주로다는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두산중공업하고 그죠? 자, 추세를 더 살려놨는데요. 그다음에 안전기술, 안전 KPX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건 어디까지 갈까요? 아직도 더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소한 또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그 탈원전이 아마 차기 정부의 대통령들은 탈원전을 벗어나서 이제는 원전 건설 쪽으로 탄원전이 아니라 원전 건설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 정책에 전기세 올라가는 정책에 대한 원전 건설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원전 건설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반대했던 탈원전 정책의 법이 어떻게 해요? 무효 판결 뭐죠? 예. 원전 건설의 대법원 판결이 기각되면서 그저 패소 판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 결국 원전 건설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원전 수혜주는 아직도 대통령 선거의 대선 테마까지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더 멀리 가지 않을까. 이 프랑스의 원전 육성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선 테마까지 이어진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전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기업이 더군다나 실적까지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들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일진 파워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수익이 상당히 큰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여기도 이제 얘기도 안 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원전 수혜주가 강하게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아마 당분간 더 상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전 수혜주를 들고 있다면 두려움 값이 그냥 가시고요. 내가 두려워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로다가 그죠? 과감하게 매도 설정을 하고 그죠? 차익 실현할 설정을 기간 구간을 갖다 설정해 놓고 따라간다면 뭐 두려울 것도 없죠. 더군다나 추세는 계속 살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안전 기술도 역시 추세를 살아나서 또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간다면 수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또 답을 줬는데 또 역시 사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해서 그저 이거 하나만 나오면 아 이게 웬 떡이냐고 홀랑 잘라먹어서 더 큰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매수가에 뭐 10% 손절가를 정해놓고 뭐 그죠? 찔끔 사라.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무슨 손절가를 줘요. 좋은 기업이 이게 무슨 망할 기업입니까? 그죠? 망할 기업이에요? 예. 원, 안전 기술. 안전 KPX는 더 좋아요. 얘보다는. 한번 볼까요? 안전 KPX는 돈도 잘 벌어요. 예. 특히나 아마 아랍에미리트에서 돈 12가지 정도의 돈을 벌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을 쳤네요. 죄송합니다. 안전 KPX. 안전 KPX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올해 예상이 작년에 1,354억인데 올해 예상이 1,992억입니다. 그죠? 멀티플을 적용한다. 10배수만 적용해도 이건 얼마가죠? 10배수만 적용해도 1조 9천억이 돼야 되는데 시총은 지금 얼마 됐습니까? 1조 9천억이죠. 근데 이 멀티플을 10으로만 적용할까요? 그러면 다시 가서 우리는 ROE를 보니까 ROE가 얼마입니까? ROE 성장이 8에서 14, 보통 14, 13, 14, 15 그러면 평균 잡아서 12만 잡아도 아직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의 15배는 적용해도 괜찮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죠? 예, 2조 5천억, 3조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 추세도 역시 예, 지금은 정배열로 가고 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유료방송에서 배우면서 예, 실제로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 전략입니다.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들고 가야 될지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그냥 뭐 몇 푼 먹고서 그냥 잘라먹는데 연연하니까 이만큼 나가도 수익이 없고요. 그죠? 전부 다 그냥 이격 났다고 자르고 뭐 해먹었다고 자르고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맨날 하다 보니까 큰 수익 나는 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텐베가 먹었나요? 텐베가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못 나는 겁니다. 종목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멀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더 가는 거, 올라가는 종목은 더 간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는 거죠. 그죠? 또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걱정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됩니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떨어지는 종목은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간다.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한국전력이 언제 갔나요? 이 갔죠. 지금 한국전력을 보면 한국전력은 사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 네. 한국전력이 좋을 리가 없죠. 실적이. 왜 그렇죠? 한국전력은 지금 뭐 예, 가스 발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원가가 부담된 거고요. 그죠? 지금 이때 2012년부터 14년, 15년, 16년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후 대폭락이 왔습니다.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못 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죠? 실적이 적자로 누적돼가지고 지금 올해 적자 예상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천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걸 사죠. 그죠? 전문가들이 자꾸 추천해서, 아, 뭐, 한국전력. 아, 직장으로는 최고의 직장입니다.
왜? 전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직장으로서는 안정적이죠. 뭐 대학 등록금도 도와주고 뭐 그저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냥 평생 직장으로 저희 형님도 그죠? 외종사촌 형님도 한국전력을 은퇴까지 해서 전무이사까지 하고 그 나왔는데요. 아니 평생 다녀도 진짜 좋죠. 그 주식은 뭐요? 주식은 1980년 국민주 되고서 2만 5천 원에서 지금까지 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도 못 갑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전력 추천하고 그저 전문가들이 나와서 추천하거나 펀드매니저 추천하면 여러분 사야 됩니까? 돈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거 사지 마시고 진정으로 어떤 것이 더 가는 거 종목을 매수해야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를 자꾸만 생각해 보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면 아, 적자 누적이 더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이걸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는 안전 KPX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걸 사고 가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추세를 상승해서 돌파 나가면서 좋은 수익을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일단 그저 원전 수주를 받아서 건설해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술진이 가서 돈을 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안전에 관한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전 KPX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고민을 해보라. 오늘은 또 시장이 조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얼마나 들고 갈지 고민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으로 갈다. 그걸 믿으시고 이겨내는 투자 돼서 행복 투자로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이 필수로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